마을잔치에 도착한 콩지는 정말 신기한 게 많았지만 혹시나 새어머니와 파찌를 마주칠까 조마조마하며 구경하다 잘생긴 사또님의 얼굴만 보고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집에 돌아오다 비단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날이 정말 참 좋구나. 마을에서 화려한 잔치가 열려도 내 짝이 없으니 외롭기만 하구나. 어? 이게 뭐지? 이렇게 고운 비단 신발이 여기에 떨어져 있다니. 젊은 처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 어쩌면 이건 신이 주신 운명일지도 몰라. 여봐라! 이 비단 신발의 주인을 당장 찾거라. 네! 공지야, 망했어. 물이 자꾸 새. 언제 와? 사또는 자신의 여인을 찾기 위해서 비단 신발을 들고 다니며 신발에 맞는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이 비단신의 주인을 찾고 있어. 어머, 이거 내가 잔칫날 잃어버린 거잖아. 어머, 사또, 이건 손녀 것이옵니다. 그렇소. 그럼 한번 신어보시오. 어머,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어제 짠 걸 먹었다니 부었나? 아니, 우리 키오미가 잔칫날 좀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쪘나? 저도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그 사실 이 신발이 제 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시오. 안 들어가네. 예쁜 처자다. 혹시 여인도 한번 신어보겠소? 에이, 쟤는 아니에요, 사또님. 잔치에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크크루 루핑 빠라 비리뽕. 아, 맞아요. 그리고 저렇게 소똥 비린내 나는 애가 어떻게 이런 예쁜 비단 신발을 신어요, 사또. 소똥 비린내. 저도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요. 어서 신어보시오. 그때 모두의 발이 맞지 않던 비단 신발은 정말 놀랍게도 콩지의 발에 딱 맞게 들어갔어요. 아니, 신발이 맞다니.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콩지라 하옵니다. 콩지라, 나의 운명의 연이 여기 있었군. 제발 나와 혼인해 주시오. 네? 사또, 좋습니다. 그렇게 콩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평소에 콩지를 우습게 보던 새엄마와 팥지는 질투가 나 배가 아팠습니다. 아이고 배야,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 건데. 아이, 걱정하지 마렴. 엄마에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이요? 팥지와 새엄마는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부인, 연마을에 급한 볼일이 생겨 말을 타고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소. 정말 보고 싶을 거요. 이리야! 사또가 마을이 없을 때 팥쥬와 새엄마가 콩지에게 문득 찾아갑니다. 아이고, 고아라, 우리 콩지 출세했구나. 그러게, 내 딸이지만 참 예쁘단 말이야. 여긴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하니? 지금까지 너한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했지. 그래, 지금까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 네, 괜찮아요.
어? 괜찮다니? 아이, 우리가 말로만 사과하면 미안하지 미안해. 해가 저물 때쯤 깊은 산 연못으로 와. 사과의 선물을 줄 테니까. 그래, 꼬고렴. 너를 위해 멋진 걸 준비해놨던데. 네. 팥쥐는 콩쥐를 깊은 산속 폭포로 유인해서 콩쥐를 물속에 빠뜨려 살해합니다. 콩쥐를 익사시키는데 성공한 팥쥐는 자신의 얼굴이 콩쥐와 상당히 닮았다는 점을 이용해 평소에 더러웠던 성격을 감추고 콩쥐인 척 연기를 하며 출장에서 돌아온 사또를 맞이했고, 알콩달콩한 신혼여행을 이어갑니다. 임자, 그런데 여기 아래 점이 생겼어. 무슨 소리세요, 서방님? 저 원래 여기에 좀 있었잖아요. 그 후 목소리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체를 눈치챘고. 저기 사또님! 제가 그날 밤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요. 어떤 한 나무꾼이 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칠 듯이 화가 난 사또는 엄마와 팥쥐를 똑같이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본인도 콩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강물에 뛰어내렸습니다. 부인, 나도 따라가겠소.